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하나님이 바라보는 길, 또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어때요? 알 수 있는 길을 가기 원해요.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된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나의 경험에 더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 내 상황,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한계성으로 정해진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또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합니다.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그러나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배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시점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버려두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나는 내버려두면 그냥 이쪽으로 갈 사람인데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주는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제 사람들, 인물들이 4절부터 쭉 나오죠. 앞에 1, 2, 3절은 뭐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세계가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4절부터는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딱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요약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헌신과 기도와 뭐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꼭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어떤 큰 교회들이나 또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강한 교회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그 담임 목사의 성향을 이렇게 많이 닮게 돼요, 그렇죠? 우리 뭐 결혼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막 추진력이 있고 막 강하게 나가면 성도들도 막 강하게 나가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온유하고 이렇게 또 좀 성품이 부드러우시면 또 성도들도 좀 그렇게 가고, 보통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성향과 교인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어때요?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어떠한 화합이 되고. 그러나 또 약점도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저는 지금 얘기를 왜 하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기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수십 년, 뭐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주님을.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씩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 주실 거라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정말 한두 가지씩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있겠다. 인정받을 게. 어떤 성도들은 아마 주님 앞에서 천국에 갔을 때 야, 너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면서 나오느라고 진짜 수고 많았다. 그런 말 들을 분들 계시겠죠. 또 야, 너는 멀리 있어도 교회에 오는데 한 번도 늦지 않고 그렇게 수고를 다해서 오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불신자 전도하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참 내가 기뻤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정말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나를 끝까지 예배하느라 내가 기뻤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것 같아. 야, 그 많은 설교를 다 올리느라고 참 애썼다. 그렇죠? 야, 유튜브에 영상 올리느라 수고했다.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 이건 뭐예요? 각자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사람, 야, 너는 지금 너 생활 수준 내가 뻔히 아는데 이제 넘치는 예물로 나에게 가지고 왔구나. 너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았구나.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 하나 특출나게 어떠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요. 나 자신이 그럼 하나님께 뭘 어떤 부분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함. 우리 가끔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나 이제 그런 신앙의 그런 전통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뭐 싸운 공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후대 후손들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죠.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그분들이 가진 믿음, 그분들이 그 신앙의 선배로서 어떠한 행한 믿음 몇 가지는 아마 자손 대대로 아마 전통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내려갈. 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수요예배, 새벽기도, 금요예배, 뭐 주일예배 빠진 적이 없다. 어때요? 그 한마디가 그 부모의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그 하나 한 가지의 신앙, 어때요? 그것이 그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정 그 자손들의 뭐에 대해요? 믿음으로 전통이 되겠죠. 야, 우리 집안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정말 예배를. 또 어떤 집안은 그러겠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일 가정 예배를. 뭐예요?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그냥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아멘하면서 그냥 교회에 큰 힘이 됐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건축할 때, 또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너희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 어머니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어서 크게 부흥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교회의 기둥이 됐다.
그 어떠한 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한 그 5, 60년의 그 세월들이 뭐예요? 단지 몇 마디 문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인정받을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 이 사람들이 이랬구나 저 사람들이 저랬구나 그냥 이 사람들의 행위를 그냥 본받는 차원에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내 수준에 내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사들, 부흥사 목사님들 보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분들의 한 80%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는데, 이런 집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주 그냥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인생을 또 자녀들과 가족을 다 변화시켰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수십 년 때로는 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책 제목 하나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니까요. 아, 참 저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야. 참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참 대단해. 참 적극적이야. 그렇죠? 참 저분은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 사랑이 많아. 사랑이. 참 저분은 참 희생적이야. 어떻게 보여요? 그 한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인물들 다 뭐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기억되지 않고 뭐예요? 아주 확실한 한두 가지가 기억이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두 가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평생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30대잖아요. 은퇴를 한다고 치면은 40, 50, 60, 70, 30, 아직도 30몇 년이 남았어요. 주님, 은퇴할 때까지 모든 설교를 다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냥 다 설교를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냥 열심히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는 그거 약속 하나 지키려고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전도 왕들에 대한 막 그거를 봤죠. 영상들을 봤죠.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처음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막 감동을 받고 나서 교회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워버려야 되겠다.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해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교회가 이거 빈자리가 많아서 되겠냐고 내가 싹 채워버려야 되겠다. 그분의 소망은 뭐예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버리겠다. 뭐 그냥 교회 내가 설거지로 봉사하겠다, 주차 봉사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의 그 소망은 뭐예요? 오직 그냥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그거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매주 그분의 간증을 보면요. 매주 새신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매주. 혼자 올 때요. 뒤에다가 줄을 세워가지고 새신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그 친구들을 다 만 원씩 주면서 뭐예요? 감사원금 하라고. 아, 돈도 엄청나게 썼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결단했어요? 전도하려고 그 당시 공무원이야 공무원도 한 5급 정도 되는 것 같아. 6급이나 5급.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내버려두면 연금도 받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그 새신자가 자기 부인 권사에게 나 내일부터 공무원 사표 쓴다. 아니 왜 사표를 쓰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저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워버려야 되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오히려 권사가 말렸다 그러죠. 아니 애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래도 어디 공무원이다 어디 뭐 시청에 뭐 계장이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한 듣는 게 낫지 그냥 집에서 논다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걸 믿는다고. 오히려 직장을 던져버리고 그냥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새벽 2시까지 전도만 하러 돌아다녔다. 전도만 하러 돌아다녔다. 밥을 하루에 5끼는 먹었대. 음식점 전도하려고. 먹어놓고도 또 가는구. 먹어놓고도 또 가고. 새로운데. 옛날 같으면 미용실도 이발소도 한 군데만 가서 잘랐는데 일부러 뭐에 전도하려고 새로운 데 가는 거예요. 음식점도 전도하려고 새로운 데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 뭐예요? 매주 내가 전도하겠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아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어떨까요? 저분은 매주 하나님 앞에 새신자를 전도하려고 목숨 걸었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그냥 싹 요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전도자 무디라고 있어요. 무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전도의 열정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겠습니다. 이건 뭐 교회 데리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일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막 부흥 집회 강사로 다니고 막 예? 전도 집회 막 그분은 예? 어디서 큰 경기가 열린다 그러면 그 옆에 콘서트홀을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버려. 매일 막 그냥 전도 집회. 그분의 삶을 보면 하루에 세 번씩 설교를 했대요.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그런데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여러분 예배 인도만 해도 설교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불신자에게 1대1로 하루에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 보세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믿음에 뭐를 한 거예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왜 어느 날 호텔에서 누워있다가 그분의 유명한 일화죠. 호텔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비가 오는데 자다가 확 깼대요. 왜 깼나 보니까 오늘 자기가 깜빡 잊고 전도 한 명 하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다가 하루가 넘어가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자다가 밤 10시에 그냥 호텔에서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밖에는 비가 오는데 호텔 앞을 그냥 무조건 나갔대요. 우산 쓰고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그냥 막 걸어가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산을 그 사람한테 우산 씌워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산 씌워주려고 다가가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자기 전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죠. 자기는 잊어먹었죠. 세월이 한참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 무디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모르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은 유명 강사니까. 네, 어떻게 저를 찾아왔습니까? 저는 예전에 비 오는 날 밤에 저를 우산 씌워주면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무디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3년 뒤에 예수 믿은 사람. 전도했는데 5년 있다 예수 믿은 사람. 그가 심지어는요, 죽었는데도,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전도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디 하면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 어린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좌우명이 뭐냐 그래요, 좌우명. 좌우명이 뭐냐? 좌우명. 그게 뭐예요? 너가 어떤 훌륭하게 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막 뭐 집안의 가훈이 뭐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어떤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는. 하나님,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떤 뭐 재정이 필요하다면 나는 재정 분야에 나는 아예 그냥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어떤 봉사가 필요하다면 나는 밤 12시고 새벽이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앞장서고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찾아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특별한 것 하나를 뭔가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아, 얘는 뭐 예배? 그냥 그래. 기도? 응? 아, 뭐 기도도 그냥 적당히 했고 봉사도 그냥 뭐 중간이고 응? 그냥 뭐 하나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만 안타깝냐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목사만 5만 명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응? 강서구에 600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응? 야, 저 교회는 응? 악한 영 하나는 끝내주게 쫓는 교회다. 할렐루야. 병고침에는 그냥 앞서가는 교회고 막 성령사역에는 막 응, 앞서가는 교회고 뭔가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막 새벽 기도에 부흥이 있고 요즘 우리 막 새벽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어떤 뭔가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이 아벨은 형과 둘이서 예배드리다가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죠. 그러나 아벨은 그 인생을 얼마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 아벨이 얼마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당시에 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뭐 식구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별로 없잖아요. 이 말이 여기서 간이라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뭐를 잘 드렸어요? 예배하라는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성도는 예배하라는 1등이다. 뭐 지각하는 법이 없고 빠지는 법이 없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보면 앉아있다. 늘 그냥
딱 그 자리, 정해진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뭐 공휴일이나 명절이나 가끔 어떤 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공휴일에 목사님 오늘 예배하나요? 당연히 하죠. 원래 공휴일도 예배하는 거예요. 명절 연휴 때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예배하나요? 그럼 명절 공휴일도 예배해야 하네요? 해요. 안 오더라도 예배는 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하면 이 아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아벨은 뭐 양을 드렸고 뭐 지금은 곡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더 큰 의미로 보면 뭐를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만큼은 아벨은 뭐다?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성공하는 방법 중에 이것저것 찔끔찔끔 잘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잘하는 게 더 성공의 비결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것도 그냥 좀 그렇고 이것도 좀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물론 재능이 많은 것도 좋지만 어떤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때로는 뭐예요? 어떤 한 가지에 그냥 목숨 걸어서 그걸로 그냥 성공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제 말은 여러분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배 잘하네. 저 사람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보니까 봉사도 잘하네. 거기에 너무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뭔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저의 설교를 듣고 야 듣고 보니까 나도 한번 그냥 일주일에 한 명은 전도할까? 이걸 결단하면 여러분은 뭐야? 죽을 때까지 매주 몇 명은 전도하는 거야? 한 명은 되려. 결단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내가 매주 한 명씩은 내가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친척을 데리고 오든 뭐 친구를 데리고 오든 뭐 부모를 데리고 오든 그 결단하면 일주일 동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번 주. 이런 뭐 목사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런 걸로 기억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평생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면 좋을까? 왜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난다라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생일이래요. 생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어떤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 똑같은 거 사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던 건데도 뭐 소중한 거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좋아하는 뭐 은혜롭게 읽었던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돈으로 선물은 안 사도 어때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글 편지를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정말 어디서 구할 수 없는 특이한 거를 사가지고 드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쁘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 여러분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물질이 많다면 그냥 이걸로 물질을 그냥 드림으로 기쁘시게 할 텐데 하나님 가만 보니까 나는 지금 음식을 잘하는데 내가 이 음식 잘하는 걸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요리를 해서 반찬이라든지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뭐를 하자? 전도를 하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소망교회 문형순 권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전도왕이 되기 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전도왕이 주여 내가 전도왕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헌신하고 내가 막 그냥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막 적적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내가 주를 위해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뭐 주셔야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맨날 새벽기도 왔잖아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 이제 뭐 해주실래요? 뭘 바라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다하는 노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모였기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전도 10명 했으니까요.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실 건 어떤 축복 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니까 예배도 하고 싶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전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막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막 돌보고 싶고 다 그 마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냥 내 수준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다른 교회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그냥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여러 가지 또 바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뭐 공부하지 않았던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달이 있으면 어떤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있으면 거기 꼭 갔어요. 그리고 한 주에 또 그 제가 당시에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요 찬양은 꼭 갔어요. 그럼 보세요. 주일 예배,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지키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다 나가죠. 또 목요일날은 따로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자신은 그랬어요. 고3 때 하나님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거 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이거보다 하나님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배와 찬양 목요일날 예배하는 모임을 일부러 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수준에서는 내가 만족이 안 돼. 그냥 기본 공예배 참석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 다 참석하는 거 가지고는 내 양에 차질 않아. 부흥회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이후로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있어서 방황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를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가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응?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너무 바빠. 할 일이 그냥 뭐 여기저기 은혜로 받으러 다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고민한다고 뭐가 좋아요? 아니죠. 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니까 저는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명절이 있으면요. 명절 3일 동안 저희 아버지 교회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왜 우리의 세상, 여러분 명절을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 우리는 모여서 뭐 하자? 집회하자.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 내 스스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남들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면 자존심 상해. 그냥 그걸로서는 그냥 양이 안 차. 쉽게 말하면 남들 막 그런 거 있죠. 남들 자고 있을 때 막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 저 사람들 자고 있는데 나는 예배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뭔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웬만한 거에서는 양이 안 차는 거. 하나님 막 내가 막 뭔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 어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의 첫날 부흥 그 집회 강사로 말씀 전하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어제 가면서 차에서 그랬어요. 당신이 앞부분에 좀 이렇게 간증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간증 분위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는지 아 내가 뭘 하냐고 그랬어요. 요즘 수요예배 말씀 좋잖아요. 그러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 못했어요. 또 찬양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설교가 끝나고 막 통성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기도가 그냥 너무 그냥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예요. 이렇게 막 무겁게 기도하는 분도 많지 않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통성기도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통성 기도하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이 시간 제 안에 사모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설교하고 통성 기도하다가 도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인데 오히려 제가 설교했던 것보다 제가 설교할 때 애들 막 땅바닥 울지고 왔다 갔다 하고 완전 그냥 일반 채플 시간처럼 막 진짜 제가 막 진땀이 났는데 제 아내가 설교하는데 집중 그냥 간증이니까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집중해서 보는 거야. 내가 보면서 야 진작 좀 하지.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자원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뭐예요? 내가 자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예배 하나는 1등으로 돼. 그러니까 예배 하나로 그는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예배 하나만큼은 아벨 같은 자가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 뭐예요?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를 의로운 자라 증거를 내리고 그 예물에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한다. 아벨이 죽었지만 비록 형에게 돌맞아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 그 열정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잘 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나중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래요. 동행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친구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주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 늘 너무나도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했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너무나 동행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는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버렸다. 하늘 옮겨졌다. 대단하죠. 엘리야도 그랬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에녹은 예언자였다는 얘기였어요. 예언. 예언이 그냥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면 예언이 돼야 돼.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 나아갔다. 예배하면 아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하나의 또 뭐를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믿음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전후 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오늘 거꾸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전후 관계로 보지 말고요. 거꾸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그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건데? 뭐냐고요, 믿음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어떤 이런 4차원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눈에 보여지는 또 붙잡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딱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도 믿음이고 열심도 믿음이고 뭐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죠? 뭐 결단하는 것도 믿음. 뭐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지만 공통점은 뭐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은 응?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헌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성실함이야. 어떤 사람의 믿음은 사랑의 실천이야. 어떤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구제야.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전도야. 그 목적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보여요?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봤을 때 야, 저 성도는 이거 하나는 1등이다. 그냥 누가 따라올 자가 없다. 저 성도의 기도, 아, 저 성도 기도 하나는 진짜 지금까지 누가 한 명이 앞다라고죠. 저 성도의 헌신, 저 성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올 자가 없다. 따라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복음 전하는 마음, 열심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섭죠? 7절을 또 보세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일의 상속자가 이 믿음은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장차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인간들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을 너는 뭐해라? 준비해라. 두려워함으로. 이런 모세가 성경에 보면요. 60년 이상 배를 만들어요. 산꼭대기에. 근데 그 배를 만들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처럼 배를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놀려요. 야,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만드냐. 저건 미쳤다. 노아를 보고 그냥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근데 뭐예요? 그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지만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6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가지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저렇게 유별나냐, 왜 저렇게 튀냐, 뭐 저렇게 응? 하냐 그런 말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는 뭐에서 보세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본인도 엄청 정죄를 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누가 승리했어요? 노아가 승리해요. 그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에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노아 뭐 딴 거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뭐 하나 만든 거예요? 배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의 사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그냥 잘해서 인정받으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천국 가면은 너 왜 이거 못했냐 뭐 이거 못했냐 질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한 거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왜 다른 애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안 했냐 이렇게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냥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 뭐 누가 비교할 상대가 있었겠어요? 상대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정말 채워요 안 채워요? 채우죠. 그래서 자기 교회만 채 남의 교회도 다 채웠죠. 간증 보면은 막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막 다른 교회로 보낸 사람들만 해도 꽤 많아가지고 그 교회 전도 집회 그 교회 연말 전도상 시상하는데 자기가 가서 시상 받았대. 왜 자기가 길거리 전도하다 보니까 이쪽 교회도 이제 저쪽 전도하면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냥 그 교회 가라 그러고 이쪽은 이 교회 그냥 본인이 자기 교회만 아니라 주변 교회까지 다 전도시켜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 저는 저기 어디 감리교회 누구 집사가 전도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저 교회인데 가양동에 있는데 쫙 등촌동에 교회 다른 교회로 하도 전도해서 그 교회에서 전도상을 줬다는 거 와서 좀 상 좀 받으라고. 그 경쟁자가 있었겠어요? 누구 비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랑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내가 뭐 지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면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달려가라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의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가지 그냥 인정받으면 내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다 다른 사람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 가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너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배 하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전도 하나는 확실하게 기도 하나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간증 하나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그냥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정하시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전에 노아가 나왔죠. 노아랑 아브라함이랑 또 부르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여러분 노아가 평생 배를 만들어야 돼 여기저기 떠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배를 평생 만들어야 되는데 떠나면 안 돼. 노아의 사명은 뭐예요? 떠나면 안 돼.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배를 만드는 게 사명이야. 그러나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노아처럼. 아브라함이요. 내가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 나도 노아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래? 너는 지금 빨리 네 아비 친척 집을 뭐하라? 고향을 떠나라. 떠나라. 그럼 뭐예요?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 내가 알려준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 알지 못하는 길, 모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황무지와 같은 세계에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기꺼이 모였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뭐예요? 그냥 동으로 가.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든지요. 목사님 어디 가든지 쫓아가는 그러한 또 교인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전에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뭐 평일에도 뭐 어디 뭐 장례식이나 하든 무슨 뭐 어디 누가 취임식이 있든 뭐 그런 교회 행사도 있잖아요. 또 교인들 중에서도 뭐 경조사가 있든 거기에 있든 목사님 가는 데는 다 쫓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어. 그래서 아세요? 뭐 할머니들 그냥 목사님 가는 데라고는 그냥 신방전도사가 쫓아다녀 그냥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어때요? 어디 가자 그러면 데리고 다니겠죠. 병원 갈 때도 따라가고 어디 뭐 그냥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가고 어디 뭐 그냥 누가 좀 불신 좀 신방하려면 신방도 따라 그냥 어디든지 그냥 목사님 뭐 어디 가는지도 몰라. 목사님 어디만 가면 다 뭐야 그냥 쫓아다니기만 해요. 쫓아다니기만. 그것도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되죠. 야 너는 참 목사 쫓아다니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은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방인 이방 땅 그냥 주님 명령하면 다 가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그는 기꺼이 뭐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잘 보였다? 믿었다라는 약속으로 그냥 받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세의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냥 아멘. 응? 여러분에게 가끔 어떤 뭐 예언의 메시지나 목사의 기도나 어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냥 기도해 주면 그걸 뭐라 받으려 아멘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은 지금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좀 믿습니다. 그냥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믿음이 됐다. 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마지막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뭐 평신도 중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뭐 어떤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도를 많이 했다든지 어떤 솔직히 뭐 평신도 간증 막 이렇게 초청 다니려면 뭐 뛰어난 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가 하나 있으니까 간증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초청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그 진옥의 전도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전도하려고 회사 때 멀쩡한 공무원도 직장을 때려치고 전도할 때 주변에서 다 말렸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미쳤다고. 아니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자기는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초청받고 전도 세미나 해달라 그러고 또 하나님 물질에도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재산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재산에 축복을 주셨고 물질에도 너무나 주셨다. 아마 자기 보고 지금 공무원 그 5급 6급 그거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나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막 남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나는 뭘 좀 하나 해볼까요? 좀 이해 가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하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없나요? 이런 하나 이런 오기 하나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굉장히 잘 돌아가죠. 뭐 밴드 뭐 그냥 팡팡 돌아가죠. 이제 다음 번이 뭐예요? 이제 신문이에요. 이제 이거한테 나오면 또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제가 막 보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막 같이 막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을 해주니까 막 교회 일이 재밌어. 재밌다고요. 응? 하다 보니까 막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설교도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신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막 전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주의 일이 막 놀랍게 막 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야, 홈페이지에 설교 계속 하면 좋겠다. 간증 올리면 좋겠다. 신문 만들어서 간증 막 나눠주면 좋겠다. 이제는요, 좀 제가 어제요, 제 아내랑 이제 파주에서 설교하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야, 진짜 대단하다. 막 제 마음이 막 감격스러워. 그러면서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서울 밖에 있는 교회, 경기도, 뭐 경상도 이런 지방에도 큰 교회 엄청 많거든요. 이런 교회들을 제가 좀 부흥회로 좀 투어를 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제 자료도 다 있으니까 뭐 넘치잖아요. 어제도 뭐 다 촬영 다 했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내가 젊은 나이에 그 교회들을 부흥회로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들에게까지도 뭐 하고 싶어요? 막 증거. 하나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하겠죠. 막 다른 교회도 막 가서 부흥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찬양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배경음악 틀잖아요. 똑같이 가서 들었어요. 똑같이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의 지역의 교회들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뭐 그런 믿음이 들어와요. 내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챙겨주실 텐데 뭐 다른 교회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음향을 막 세팅을 확 하고 나니까 주변 교회에서 막 갑자기 막 한 교회 도와주다 보니까 그 교회가 소문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음향해지고 또 다른 교회 막 줄줄이 막 갔다고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대충 해왔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뭐 하나 특출난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뭐 하나 하나님 내가 인정받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내가 그냥 이거 하나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수고했다고 참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고 내가 너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피 흘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